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보고 계시지만 매우 치열하게 시장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얘기들을 나누면서 시장에 맞는 전략과 전망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는 전략이 어떻게 구사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하반기 전망 책으로 녹여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다 보기에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깊고 어렵지만 쉽게 표현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 겨울 학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스킬에 있어서도 조금 저희가 전문 강사가, 일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설명해 준다던가, 동료 애널리스트들도 두 번째니까 조금 말하는 솜씨라던가 전달하는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검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학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강의력이 좀 된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각 기업에 대한 설명도 흐름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그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고 나왔는지 그 논리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아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공부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또는 작은 돈을 벌고자 하든 큰 돈을 벌고자 하든 어느 나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건 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원칙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해 드리고자 준비한 거고요. 지난 겨울 학기가 이제 기초 강의와 어떤 약간의 연간 전망에 대한 내용이라면, 올해 하반기는 조금 더 시의성 있게 최근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 있게 읽었던 초예측이라는 책에 나왔던 글귀를 인용하자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의 향상 속도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른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사실은 그 우리 주변에 전개되고 있는 생활의 기술적 변화들을 한 개인들이 캐치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생태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해야 될 그 애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도 저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킬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지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들이 같이 공유되고 또 수익을 거두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였으니까요. 이 부분을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희의 생각을 여과 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